작가의 작품 보면서 제르비스랑 제르샤가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제르비스랑 제르샤의 그런 성장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같이 하는 성장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은 살아갈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. 그 과정은 남들과 같이 해야 되고 누군가의 시선들이 필요한 과정인데 제르샤한테 제르비스가 있고 제르비스한테 또 제르샤라는 아이가 있듯이 그런 따뜻한 시선이 한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가 네, 그런 것들을 참 키워드로 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따뜻한 시선을 저도 멈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는 주소연 음악방송님께